전 프로야구 명장 감독으로 평가받던 김재박이 한 방송에 출연해 롯데는 내려갈 것이라고 발언해 화제입니다. 진행자에게 올 시즌 내려갈 팀이란 질문을 받자 김재박 전 감독은 롯데가 내려갈 것이고 의외로 키움이 어로즈는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떨어질 팀이 아니며 두 팀의 자리가 바뀌었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어 한화의 새 감독이 된 최원호에 대해선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알 정도로 두뇌가 좋고 센스 있는 선수 출신이며 감독으로서 잘해낼 거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트는 김재박 존경한다고 했는데 저주를 하고 있다. 김재박은 전문가다. 틀린 말은 아니다. 김재박 때문이라도 롯데는 더 각성해야 한다. 롯데 팬이지만 김재박 말이 맞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